울산 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 500톤을 바다에 몰래 버리다 적발됨에 따라 해경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해경은 온배수를 방류하는 모든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수사 대상이라며 유해물질로 지정된 다이메틸 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 화전 53기, 원전 24기,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